안녕하세요, 셰프님. 네, 안녕하세요. 김호연 셰프님, 신한편에서 만났었죠? 우리나라 제철 식재료의 맛과 멋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식 셰프입니다. 아, 또 뭘 가져오셨네요. 이게 뭐예요? 겨울바다의 영양 덩어리, 매생이입니다. 오, 매생이. 아니, 이번에는 해조류네요. 네, 매생이라. 매생이 보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원래 보통 매생이는 이제 굴이랑 매칭을 해서 굴국밥으로 많이 먹는데, 아니, 이 매생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데, 어우, 상품이 있네요. 어디 지역 매생이에요? 강진. 이게? 전라도 강진. 어, 멀리서도 가져오셨어요. 근데 매생이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여서 이것도 보자마자 막 몇 가지 요리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보러 강진에 가야겠네요. 와, 산과 바다 들판, 화면 안에 다 있네요. 고려청자의 고향으로 다산 정약용이 실학을 완성한 곳으로도 널리 알려진 강진.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매생이 작업하는 데요. 아, 그래서 여기서 좀 매생이를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보고, 네. 그다음에 요리도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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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매생이 작업하시는구나. 예. 오, 이렇게 작업하시는구나. 예. 아니, 너무 이쁘게 하시는데요. 아, 예. 이모는 이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을 예. 이걸 하셨어요? 예. 아니, 크기가 딱 봐도 똑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예쁘고. 이거 그램 수가 어떻게 돼요? 400g이요. 400g이요? 예, 예. 400g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진짜 신기하다. 달인이신데 달인. 뭐 나면 어쩔까? 오, 정확히 400g이네요. 예, 예, 이 정도 나가죠. 다시 손이 네. 손에다가 담아가지고 네. 무게가 얼마나 나갔는가 긴장돼야죠. 네. 한마나 저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네. 손 아, 이게 금방금방 하는 것 같지만 네. 맞아요. 굉장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죠. 네. 매생이 향도 지금 완 좋은데요. 와, 결박, 머릿결 같이 네. 이렇게 일자. 네. 아니, 이렇게 씹었듯이 해놓으셨어요. 네. 결봐요, 결. 이쪽 보세요. 와, 조금만 먹어봐도 돼요? 저도 어, 작은데? 네. 소리가 맛있는데 여기서 만든대. 네. 아니 여기서 센 걸로는 맛이 안 나요. 소리야 아, 맛있지. 한번 열을. 예예. 예, 네. 여기서는 맛은 없어요. 네. 센 걸로 먹을 때는. 네. 이제 끓여서 먹어야 그 맛 제 맛이 나죠. 아 근데 어떻게 센 걸 먹어도 이렇게 간이 있어서 그런지. 예. 개물에다 익히니까. 네. 아 이게 씻는 물이 지금. 강물이죠. 바닷물. 바닷물. 개물. 진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그 파란색이에요, 진짜. 아, 파란색. 아, 이게 다 기술이 들어가신 거죠? 그럼. 이제 10년 정도는 해야. 그쵸, 10년 정도는 해야 이런 머릿결이 네. 또. 어머님이 이제 자식분들 해주실 때는 매생이도 어떤 거 많이 해주세요? 옛날 엄마들이 해주실 때는. 네. 끓여서만 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하대요. 네. 지원도 붙이고. 여기서 갖고. 회 무침도 해도 좋아요. 때가 되면 먹고 싶은 거 있는 생이에요. 다른 것 같잖아. 먹어본 사람은 때가 되면 먹고 싶잖아요. 철 음식이니까. 사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겨울 한철, 바다에서는 푸른 이끼 매생이가 자랍니다. 매생이. 들판이 잠시 쉴 때 대신 먹을 거리를 내어주는 바다. 이게 다 매생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매생이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지금 네. 대발, 저 보이시죠? 네, 노란색. 네네네. 네, 네, 네. 그 대발에 이제 네. 녹색으로 이제 쫙 매생이가 이제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 이거 다? 네.
근데 요 앞에 돌이 있는 데랑 이런 거는 아 이쪽에서는 네. 저기 회사가 대발을 이렇게 깔아서 하는 곳은 네. 본종이라 하고요. 네. 여기서는 저기까지 가려면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최종이라고 이쪽에서 지금 도래가 매생이가 네. 지금 다 포자가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겨울철에 네. 돌에 있는 매생이 포자가 나와가지고 네. 이쪽에 바로 가까운 곳에 포자를 부착을 해서 네. 바깥에다가 먼 바다에다가 네. 잘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 갔다가 막는 것을 최종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저걸 일일이 다 이제 오늘 해서... 한번 고생 한번 해보시죠. 아 제가 가서 예 네, 직접 가서 네. 이제 한번 따보시고 요리를 네. 하시려면 네. 이렇게 네. 한번 직접 해보셔야지 네. 진정한 요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하러 가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제가 다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살펴보란 뜻이겠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아, 우리 매생이를 하고 있네, 지금. 아, 일하고 왔는가, 추운데. 예. 공부도 많이 해서 우리 매생이 조건 많이 먹겠다는 외주소.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우리, 네. 우리 갓내는 조로가 네. 빨리 그래서 진짜 매생이 좋네, 맛있네. 이렇게 전통 있는 매생이지만 이렇게 많이들 먹고 소화도 좋고 건강, 진짜 건강식품이지. 아, 네. 오늘 뭔지를 해봐야 될까요, 오늘? 오늘 배 타고서 매생이 발을 좀 배대 쓰거든, 잘했다. 아, 배대 좀 따시고. 예, 네. 철거하고 할 텐데, 네. 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아, 그럼요. 난리 납니다, 여기 셰프님들이. 각오가 장난입니다. 네, 현장 한번 가보세요. 아, 근데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것은 예. 바다에서 하고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네.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걸 빨아가지고. 이걸 맨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맨다. 네. 바다. 홀치. 자, 여기 말로는 영어로는 훌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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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치기 해가지고, 요놈을 또 빨아요. 네. 빨아가 재기를 내가지고, 소비자 대사 가져와서 네. 먹을 수 있게끔. 진짜 깨끗하네요. 네. 마, 아, 뭐고 이랬어, 네. 이 사람아. 이렇게 만들면. 뭐고 이랬어. 네. 이제 진한 게 뭐 이것까지 아, 네. 자연 그대로 되네. 이 자체로도 짭짤해가지고 맛이 간이 되게 좋아요. 예, 예, 네. 이걸... 아따 좋네. 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 아따 내 아들. 네. 네. 그러게요. 네. 바다에 깔린 초록 카페트 보고 계시죠? 영양이 많은 거야 말할 것도 없고요. 어민들에게는 효자 노릇 단단히 하는 겨울철 보배입니다. 네. 여기. 네. 이모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이게 되게 무거운데. 아 이게 원래 둘이서 네. 하는 작업이에요? 네. 조금만 잡으세요. 네네네. 이거 네. 이 정도면 얼마나 큰 거예요, 매생이가? 이 정도 되면 많이 찍었어요. 아, 60. 도망가 보자. 네, 괜찮아요. 도망가 보자. 아니라, 까랑자 뭉클자. 아, 딱대라. 이거 되게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된다는 게 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렇게 가슴에만 이렇게. 네. 이모, 계속 엎드려 계시면 안 힘드세요? 예뻐서 말도 못하대. 말도 못한대요. 말도 못하게 힘드시대. 그냥 매생이가 아.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야 되나? 이것도 힘들지. 그죠, 비싸야지. 저렇게 일일이 수작업인데. 하나하나 다 아시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에서 이렇게 직접 꺼낼지는. 아. 거짓말 갖고 다 소비자 이제 다 들어가고 이거 뭐 고르시는 거예요? 골라내시는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김이 하나씩 맞았어요. 아 김이 들어가면 등급이 낮아지는 거죠? 김과 매생이는 자라는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양식장을 침범하기도 하는데요. 매생이가 대접을 받지 못하던 때에는 김 양식을 망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전세역전. 매생이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김을 떼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아, 김을 딱 해서. 아. 여러분 잡고 해요, 여러분. 네. 그래야 돼. 와, 나 그렇게 힘들어. 아니, 이게. 어우. 이렇게 힘을 많이 해야 돼. 네, 네. 근데 이게. 어휴, 빠질 것 같아요. 보통 봐야 돼. 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100% 수작업으로 떼어내는 매생이.
앞으로 매생이를 먹을 때는 사람의 이 값진 노동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진짜 됐다 됐다 됐다. 매생이 얼마라고? 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아, 요령이 생겼어. 네. 아니 이 자세를 다리를 뻗어야. 아짜. 이렇게 하면 진짜 빠질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안 빠지지만 빠질 것 같아, 그렇지? 이건 반은 빠지는 거야. 이걸로 갈까요? 나 여기 매생이. 아 여기서 매생이 할까요, 아버지? 사람에서 큰 내로가 많았지. 네. 오늘부터 제가 서울에서 안 보이면 저는 매생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같이 네, 네. 내려오겠습니다. 강진에서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도시 사람들이 외면하던 매생이를 지켜내고 되살려낸 전라도 주민들.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참. 어머니 오늘 뭐 어떤 거 해주시는 거예요? 아 매생이 국물이고요. 네. 네. 이제 또 이렇게 해무침도 할 거고. 네. 전도 부칠 거고. 어우 오늘 매생이 여러 가지 해주시네. 네. 그냥 천만 부으시는 거죠? 네. 네. 굴하고. 네. 또 필히 이거 이게 마늘이 좀 들어가야 돼요. 간을 조금 해야 되고. 매생이 좀 나중에 넣어야지. 지금 같이 팍팍 끓여버리면 맛이 없을게. 이렇게 끓이면은 이제 매생이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가위로 해도 돼. 네. 참 간단한 조리법이죠. 짝이 잘 맞는 굴과 함께 잠깐만 끓여내면 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더 하면 이제 되니까. 네. 아직 조금 살짝 있고 익혀야 돼. 아 근데 거의 진짜 쉽고 빨라요. 그러니 쉽고 빠르지. 세상에 그 빠른 거지. 그냥 걸리네. 다 빼라. 이제 그만 익혀도 되겠는데. 아, 이 정도로 익히는 거야. 팍 끓이면 맛있게. 네, 달라요. 우리가 먹는 매생이는 되게 막 풀어지고 막 이렇게 우리 서울 말로 걸쭉하다. 걸쭉하지. 네. 근데 얘는 포실포실한 건더기가 살아있는 네. 술술로 먹어요? 술술. 아니 그렇게 사오유 이거 미운 사오 준단 말이 그 말이야. 아 이거요? 이게 왜 미운 사오유를 줘요 이거? 이게 침이 안 나잖아. 그래갖고는 먹으면 팍 뜨거우니까 입이 뒤지. 네네. 그래서 미운 사오 준다고 말이 옛날에 그런다고 그런 양반. 이게 파래가지고 안 뜨거워 보이니까. 안 뜨거워 보이니까. 그래 맞아 진짜 사오가, 안 뜨거워 보이거든요. 사오가 먹다가 깜짝 놀랐어. 네. 입이 뒤지겠지. 네. 그러네. 날 굴릴 때 집에서 다 부쳐서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 옛날에는 김 속에가 매생이 들어가고 천대꿀이겠는지 지금은 귀한 음식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돼지고기 매생이죠. 저도 돼지고기는 건 처음 먹어봐요. 그렇게 맛있지. 여기다 그냥 뭐 다른 인형이 하고 싶은 거. 네, 뭐. 냄새부터 끝났습니다. 이거 진짜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건 돼지고기가 정말 신의 한 품. 어, 네. 저는 매생이랑 돼지고기를 매생이랑 돼지고기 쓸 줄은 몰랐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끓여 먹을 때도 저 꿀이 네. 없으면은 돼지고기도 네. 갖고 끓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먹어본 게 마늘 조금 넣고 네. 고추장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네. 초장 맞춰놓은 거 있어서. 고추장이랑 깨랑 매실 액기스. 아 매실에. 초. 이것도 네. 간단해. 깨. 이것도 깨.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가서 많이 일을 못 봐. 아, 이거를 매생이 안에 있던 그 즙이 이렇게 네. 양념이 확 씹을 때 확 입안으로 퍼져서 이 진짜 별미네. 아 매생이 초회는 예술이야. 매생이 초회가 상식을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 매생이의 원래 퀄리티를 이렇게 점프시킬 수 있는 거라서
저한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음식이었어요. 그게 편도 편하게 또... 먹고 다음에 빨리 다음 네, 계속 다음 매생이 다음 매생이를 원하는 아, 진짜 맛있어요. 우리한테는요 네. 그냥 귀한 효자지요. 우리가 돈벌이도 해주기도 하고 자식들도 주고.